아유, 코스구나. 우리나라 음식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게 돼. 아. 우리 식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냥 그 걸벤이라 소리 이제 좀 그만 듣고. 아,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 백조. 아. 오. 시청자들은 양치승 관장이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려다가 입안에 음식물을 흘리는 등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보기 불편했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TV편 시청자 데스크에 맛있게 그렇게 네. 이제 밥 먹는 걸 오늘 배워야 돼. 아, 네. 이제 나오죠? 코스니까 네. 이제 나오겠지. 처음부터 뺏어갔어. 코스잖아. 잠깐만, 이거 먹을게. 손가락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이건 피규어인가? 이건 피규어인가? 농어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고기하고, 그 다음에 감말랭이 그 도둑요리라고 그래서요. 식욕을 돋아주면서 앞으로 드실 것들에 대해서 소화를 돕는 요리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식욕 돋을 필요가 없잖아요. 식욕이 늘 돋아있는데 뭘 돋아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다이도 지금. 접시째. 끝이야, 저기. 근데 양 과장님 왜 젓가락을 안 쓰는 거예요? 젓가락이 집히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저런 양을 집어본 적이 없어요? 네, 집어본 적이 없어서 미끄러질까 봐. 식사 예절 배우러 와서 입으로 먹었어요. 한다할 것 같은데. 아빠 서태라요? 네네. 보다이도 지금. 어, 손 싼 거? 손으로 먹는 거 좋아해. 자긴 지금 웬 장갑? 그 한식을 먹을 땐 장갑 끼면 안 돼. 네. 그리고 젓가락으로. 네. 예절. 정신없이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다. 30번은 씹어야 돼. 천천히, 천천히 먹는 거. 고기가 나왔어요. 양이. 야, 3점 나왔어. 3점 나온 거죠? 3점씩. 이게 음미를 하라고 저렇게 하는 건데. 이건 한 명씩 줘야지, 왜. 1인분 같은 3인분이니까. 아, 3인분이요? 3인분. 3인분이라고? 아, 한 점씩 먹는 거, 한 점씩. 네. 전 걸뱅이처럼 먹으려도 못 먹겠다. 이거를 이건 그럼 4인분인 거예요? 여기가 이게 조금 큰 것 같죠? 그래서 돌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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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배를 밑에 깔고 네. 고기를 얹고 요 팔을 요거를 위에 얹고 막 집어 먹지 말고 좀 배가 있지 또 배 밑에를 깔고 아, 네, 네. 배를 깔고 배를 깔고요 배를 깔고 접시에다 넣고 네. 그다음에 고기 얹고 네 고기 얹고요 똑똑이 얹고 네 똑똑이 얹고 정말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셔야 돼. 인삼으로 기력 회복. 와. 네. 이 인삼은 기억력을 상승시켜주고 면역력, 그리고 피로 회복에 아주 최고예요. 인삼 많이 먹어야 돼.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무슨 병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유행병이든 뭐든 문제없어.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은 골뱅이가. 루키네, 루키. 터뜨린 건 여름 고향 음식 중에 하나로 초계탕 올려드렸습니다. 메뉴가 심 선생님이 약간 고생했으니까 보양식 개념으로 구독자들에게 대접하려고 했거든요. 특별히 메뉴로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들어봐요. 아, 진하다.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와. 다음 음식은 언제 나와요? 아,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포스를 보면서 저렇게 조급한 분들 처음 봤어요. 갖다 그냥 입에다 쓸어붙더라고. 이제 개인 식사. 아니, 요거 가지고 네네. 또 부족하신 분 몰라서 제가 또 특별히 아, 네. 갈비찜을 좀 드릴게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전복. 예. 와, 저긴 갈비보다 전복이 더 맛있어요. 어허. 어이, 진짜 뭐야, 갈비찜 자체가 달라 보인다. 드디어 봤어. 드디어 봤습니다. 전복. 전복 들어간 것도 처음 봤다지만 이 버섯까지 들어간 건 축제 처음 본 거예요. 그냥 버섯도 아니에요. 송이에요, 송이. 이렇게 해주면 또 손으로 먹고 있어. 와, 그냥 쏙쏙 빠져. 이건 진짜 손으로 먹긴 해야 되는데, 사실. 네, 진짜 빠르다. 그 때문에. 야, 전복이 엄청 쫄깃하네. 전복이 진짜 쫄깃하네. 이거는 눈을 밝히고. 아우, 맛있겠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와. 아우, 혼자밖에 안 보여. 어, 진짜 눈 나올 것 같아. 아니, 물이 너무 많이 먹어야 돼. 와, 맛있다. 참 복수 같아, 설명이. 고우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운동이 너무 필요하신 분 같았는데. 운동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제 있을 거예요. 관심 없어. 아... 빨리 전단해 드려. 여기 우리 모실 분들이 많이 계시네. 아, 매겨놓으니까 영업이나 하고. 운동복은 나오나요? 아니, 아니요. 네. 아니, 딴 사람은 유혹을 하면서 나한테는 왜 러브콜을 안 보내? 러브콜을 안 보내? 나 안 늙어서도 하고 싶어. 특히 더 필라테스를 하셔서 몸의 밸런스를 좀 잘 맞추시고 진짜 좋으실 거. 이제 한번 해보고. 네네. 잘하실 것 같아, 필라테스.